여기는 호주 관광청의 홍보 웹사이트야. 코알라를 하나 볼 수 있다고? 돌고래랑 바다거북이랑 수영할 수 있다고? 이건 못 참지. 일본 아키하바라가 애니 덕후의 성지인 것처럼 나 같은 동물 덕후에게 호주는 신기한 야생동물의 성지라고 할 수 있어. 물론 귀여운 동물만 있는 건 아니야. 맞으면 직방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솔방울도 있고 한국에서 보기 힘든 무시무시한 야생동물도 많아. 오늘은 먼저 호주의 귀여운 동물들을 소개할게. 첫 번째는 피카츄, 아니 황금꼬리 포섬이야. 호주의 주머니쥐는 일반적으로 회색 베스티지만 이 아이는 유전적 돌연변이로 멜라닌 수치가 낮아서 황금빛 털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털 색깔 때문에 나무 사이에 숨기도 어렵고 피카츄처럼 전기 공격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식자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해. 주머니쥐의 특기 중 하나는 죽은 척인데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면 심장박동 속도를 늦추고 바닥에 쓰러져 몸을 경직시키며 죽음을 위장한대. 그리고 위험이 지나갔다고 판단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리를 뜬다고 해. 두 번째는 쿼카야. 쿼카는 나뭇잎과 열매 종류를 아주 좋아해. 근처에 가면 먹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조차 너무 사랑스러워. 들어볼래? 호주 당국의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하면 쿼카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면 벌금을 물어야 해. 하지만 쿼카는 특유의 친화력과 호기심 때문에 사람에게 웃으며 먼저 다가오곤 하는데 그래서 생긴 별명이 웃으면서 다가오는 벌금이래. 로트네스트 섬에서 지내면서 오랫동안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돼. 쿼카는 40에서 90cm 정도의 아주 작은 몸집인데도 새끼를 배주머니에서 키우는 습성이 있대. 세 번째는 원벳이야. 이건 ABC 초콜릿이 아니라 원벳의 똥이야. 원벳은 한 변이 2cm 정도인 주사위 모양의 똥을 하루 약 80에서 100개 정도 배출해. 미국 조지아 공대 연구팀은 원벳의 장끝에서부터 8%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대변이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바뀌며 대장에 푹 패인 두 개의 후물통의 사각형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원벳은 땅속에 깊은 굴을 짓고 사는데 호주의 대규모 산불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땅굴을 다른 동물의 피난처로 공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어. 이외에도 호주에는 가시두더지, 왈라비, 코알라 등등 귀여운 동물이 셀 수 없이 많아.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클래스가 다른 강한 친구들도 있어. 다음 편엔 호주의 매운맛 동물들도 소개해줄게. 오늘은 여기까지. 자팍다식 스튜디오 또카우였어.